아파트 시공 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. 그러게, 이렇게 안 하는. 정말. 잠깐, 나 깜짝 놀랐어. 우리가 전혀 사과. 발이 들어가지도 않는 공간도 다 떠있네. 이 주택상가도 폴리싱 가능하면 뭐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이 깔깔이지를 해놓고 왜 헤라로 왜 그걸 왜 찍어서 붙이냐고 난 이해가 안 가. 한 70%는 헤라라도 깔깔이지에서 거기다 그 면에서 눌러면 되지 왜 깔깔이지를 해놓고 헤라로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왜 그 두께 맞추려 뭐하러 그렇게 하면 깔깔이가 뭐가 필요했어. 처음부터 똥가리를 하지. 스타일이 한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다시 몰라도 보면은 왜 굳이 그럴 바에는 잘 똥발려서 뭐하러 그렇게 헤라를 찍어붙여 몇만 정말 이상해. 내 동생도 사촌동생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뜯어보면 밥 안 차. 그것도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은 거지. 깔깔이를 해놓고 이 군대를 이렇게 얹어놓고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지. 그치 지금 그것도 깔깨리질 해놓고 어. 면 안 맞으니까 얹어갖고 다 찍은 거잖아. 참 이래놓고 다 지잘랐다고 하니. 아 이것저것 뭐 잘랐으면 현장 오라고 해라. 오라고 해 우리 현장 와서 보고 하라고. 사람들이 참 못했어요. 아, 나 이렇게 해놓고 돈 달라는 소리도 못 하겠다 진짜.
알겠다. 괜찮아?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? 여기는 회색이고 저거는 그건 시멘트고 그건 시멘트 아닌 거죠? 네, 같은 건데 같은 계열인데 색깔 틀린 게 많아요. 아. 그러니까 쓰다 보면 이제 없으면 또 이제 새로 대다 보면 바뀔 수가 있어요. 지금 매지는 데를 발로 밟아서 매지가 빠지게 하는 건 뭐야?